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제 수요 설교 예배를 마치고 또 어느 남자 우리 성도분과 세신자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의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개인의 시간표 그리고 또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배경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참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완전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있는 그분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들으면서요, 제가 생각되어지고 했던 마음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정말 현장에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그 한 영혼을 놓고 그분의 인생을 놓고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해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복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교회를 위한 복지를 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교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하나교회만큼은 정말 현장을 위한 복지로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막 국이 막 다 식어버렸어요. 황장군을 갔었는데 그래서 반도 못 먹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계산해가지고 그래도 예, 그건 웃자고 한 소리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이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을 가진 뭐 최고의 경영 능력을 가진 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만큼은요, 초인류 기업이고 또 최첨단 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항상 앞서 나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이런 삼성그룹의 경영 색깔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삼성그룹의 경영 색깔이라고 하면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영향으로 영빨 경영에 기초를 하고 또 영빨 경영에 아주 강한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정권가의 본점들은요, 한국의 월스트리트 가라고 하는 저 여의도에 다 몰려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 정권의 본사는 여의도에 두지 않고요,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가는 강바람을 맞으면요, 한 방에 무너진다는 그 풍수지리설로 삼성 정권은요, 여의도에 본사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정권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빅3 안에 드는 미래의 셋도요, 한강에 바람을 맞으면 한강에 바람을 맞는 여의도 주변에 본사를 두지 않고요, 저 다른 곳에 두고 있는데요. 미래의 셋의 박현주 회장이라는 분은요, 풍수지리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면접을 볼 때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병철 회장은요, 박재환이라는 도사를 항상 옆에 두고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요, 삼성 임원 1700명이 박재환 도사라는 사람 손에서 이렇게 오갔다고 합니다. 1970년대 당시 박재환 도사의 연봉이요, 6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500만 원 하는 시대였으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렵고 슬픔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홍라 여사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여러분 뭐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요,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몇 년째 특실에 누워 있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감방에 가 있고요, 막내딸은 가슴에 묻은 지 오래고, 또 큰딸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해서 이유진이라는 이름에서 이부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또 저렇게 이혼한다고 조르고 있고요. 여러분, 혼자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솔직히 뭐 남편 건강 문제도 문제지만 남편 동영상 문제로 사람 대하기가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과 딸들의 돈 문제 때문에요, 또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은요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짐들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요, 운명, 사주, 팔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운명, 사주, 팔자라는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마치고 이제 부대에 복귀를 하기 위해 마산에서 진해로 들어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지나가다가, 여자분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그때가 장마철이라서 우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전생에 옥황상제의 딸과 옥황상제의 공주와 사랑을 하는 사이였대요. 그래서 신분을 넘어가지고 이 세상에 쫓겨났대요. 그래서 당신은 그 업보를 이 세상에서 갚아야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대요. 그래서 제가요, 커피 수업에까지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커피 숍에 앉아서 메시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기억나는 메시지는요, 제가 옥황상제 딸과 사랑했던 사이라는 거, 뭐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요,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을 왜 따라갔겠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요, 복음을 받고 그때 내가 왜 따라갔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 답은요, 제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외로워서 따라간 게, 외로워서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따라간 거죠. 내면 저 구십키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 고아로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요, 선행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철학을 가지고요, 또 지식으로 또 종교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요, 형상으로든 아니면 사상으로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이리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3, 4대까지 망한다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는 실제로 4대가 철저히 망해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요, 그 가문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허감이 꺾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김이슬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18세, 18살에 임신을 했거든요. 엄청 비만인데다가요, 원래 또 생리가 평소에 불규칙해가지고요, 8개월이 될 때까지 뭐 임신한 것을 자기도 몰랐대요. 결국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 이름이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또 안 되니까 작년 여름에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 마음에요, 그 고아원에 가서 소망이 얼굴도 봤거든요. 제 넷째 딸하고요 며칠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설이라는 소망이 엄마가 얼마 전에 또요 다른 남자 아이의 아이를 또 임신한 거예요. 올해 20살인 이 이설이의 출생 배경을 보면요, 과거에 이설이 엄마는 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는데요, 그때 가진 아이가 이설이에요. 그래서 이설이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서 이설이의 엄마는요, 이설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오는 심각한 정신 문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설이의 외할머니는요, 옛날부터 부산에서 우상신전을 차려놓고요 점술일을 하는 무당이고요. 할머니의 우상숭배의 결과 딸은요 정신문제로, 그리고 3대가 되는 손녀는요 제대로 부모의 사랑도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엄마와 비슷한 출산의 배경과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 망해가고 있고요. 또 4대째가 되는 소망이는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내지고요, 또 아버지가 다른 둘째 아이도 3개월 후면은요 태어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4대가 우상의 영적 배경으로요 망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3, 4대까지 망한다는 말은요, 조상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긴 시절이라 가지고요, 한 집안에 4대가 사는 것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4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배경들이 영적 문제들로 증가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 교통사고든 어떤 사고로 병상에 누우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영향이 오듯이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로요, 영적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영적 문제들이요, 영적인 짐들로 후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요, 돈이 많은 회장님 가정이든,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례 종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인 사모니즘과 겹쳐지면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또 얼마나 정성을 샀느냐, 여기에 신앙의 핵심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정성을 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예레미야서나 그리고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들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할 때요, 신앙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근거로 볼 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복수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개개인을 가리키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시대 너희들은 이 시대 나는 누구이며 이 시대 나는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복자를 위해 내 열심과 정성을 바치는 그런 가운데 육신의 복, 거기에 핵심을 두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복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권언적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권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못 뿌리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권언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요, 파이프라인을 말합니다. 파이프라인. 왜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물탱크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파이프가 없으면 물이 전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파이프를 만들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또 이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언적인 복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을 참 많이 꾸었어요. 꿈도 그냥 뭐 눈을 뜨면 잃어버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막 시달리는 꿈 있잖아요. 그런 꿈을 참 많이 꾸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꿈이요, 빌딩보다 더 높은 긴 나무 다리를요, 양쪽 다리에 하나씩 신고는요, 휘청휘청하면서 고층 빌딩 사이를요, 막 넘어질든 말든 막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걸어 다니는 꿈을 꾸다가요,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깨고 했었거든요. 결국 그 꿈에서 제가 넘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옛말에 뭐 꿈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뭐 그 꿈은 키 크는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확 넘어져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뭐 크다 말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식은땀 나는 꿈을요, 이상하게 한 번만 딱 꾼 게 아니라 터울을 두고요, 제 기억으로는 똑같은 꿈을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꿈이요, 제가 어릴 적에 성당시장 저 맞은편 파도고개 쪽에, 그 파도고개라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당시 제
초등학교 친구 집들이요. 지금 가보면 우상의 신당으로 다 바뀌어버린 완전 갈대와 우루 같은 동네로 변했더라고요. 제가 파도고개 쪽에서 성당시장 쪽으로 이렇게 꿈에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죠. 파도고개에서 성당시장 가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지금은 저기 백신경과라는 건물 때문에 이렇게 앞산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앞산이 훤히 보였거든요. 저기 앞산 꼭대기에서 조그만 콩보다도 더 작은 조그만 벽돌 색깔의 돌조각 하나가요. 천천히 제 쪽으로 이렇게 막 날아오는 게. 그러더니 그 돌조각이요.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면서 보니까 돌부처가요. 정면으로 제게 날아오는 게요. 그래서 제가 또 큰 신음 소리를 내면서 막 꿈에서 깼거든요. 그래서 또 제 신음 소리를 들은 제 어머니가요. 무슨 꿈 꿨노?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요. 무슨 꿈 꿨노?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참. 아이고 얄구지라. 야야 또 니 또 무슨 꿈 꿨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시 꿈을 꾸다가요. 새벽에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저희 집 문화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막 이상한 소리 내다가 저희 어머니가 내다가 또 제가 내다가. 그래서 제가 꿈 이야기를 했죠. 앞산 꼭대기에서 작은 돌조각 하나가 내게 날아오는데 점점 다가오면서 엄청 커지더니 부처님이더라. 제주도 만보석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왼쪽 허벅지 다리에는 허벅다리 밑에는 파란 이끼가 끼어 있더라. 이렇게 제가 본대로 말을 하니까요. 제 어머니가 세계시장 사보이 극장 옆으로 아십니까? 예전에 사보이 극장 아시죠? 세계시장 사보이 극장 옆에 난쟁이 보살을 찾아가가지고요 제 꿈 해몽을 부탁한 거예요. 그 난쟁이 보살이요 얼마나 신통했냐면요 뭐 구내염이라고 하죠. 노란 거 입에 나는 거 그게 제 입술 천장에서 식도까지 다 번져가지고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수건을 차고 좋은 약도 없고 토종 꿀이라는 거는 꿀은 다 발라봤는데도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가 또 제 손을 끌고 그 보살한테 데리고 갔는데요. 신통한 게요. 손가락을 제 입에 쑥 넣더니만요. 한 바퀴 그냥 쑥 돌려요. 그리고 빼고는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손잡고 갔죠.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나무 문을 삐끄덕 하면서 여는데 나도 모르게 침을 한번 꾹꾹 삼켰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신통한 난쟁이 보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난쟁이 보살의 점괘는요. 야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팔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그 말을요.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는요. 저는 운명에서 예정으로요. 그리고 팔자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란 무엇이고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운명이란 귀신의 컨트롤을 받는 가운데 한평생 이렇게 저렇게 살도록 정해졌다는 것이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의 손에 잡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요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요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성으로 작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은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의 권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번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번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자기 자신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테스트를 걸쳐 이제 이쯤 되면
설만하다, 마됐다 하고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자기 자신을 한 방에 계시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요 우상 숭배의 결과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배경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 가정과 가문의 복의 근원으로요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마음을 금심케 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문제가 끊임이 없었는데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요 아버지의 첩과 동거를 하는 이런 음란 문제가요 심각한 교회였거든요. 특히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파당 문제였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우상 문제와 음란 문제, 특히나 이 파당 문제가요 해결되었다는 소식에 빌립보에서 기쁨의 편지를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요 외로운 현장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내가 쓰거나 너희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의 육의 마음판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과 슬픔 속에서 편지를 썼지만요 빌립보 지방에서는 기쁨의 마음으로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요 또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돌아와서 약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3개월 정도 머무른 그 시간 동안 바울은요 이번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요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울은 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신앙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요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면요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복음을요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이고요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면요 복음의 내용은 있지만요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과 가문 그리고 현장의 복음의 시조로요 그리고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는요 사단은요 가정복음화, 사단은요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게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섞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습니까? 긴 말 할 거 없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WCC 한다고 하면 신앙의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영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은요 먼저 그 싸움은요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복음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시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말은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요 유사 복음을 토해내면서 진짜 복음을요 흘려보내려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먼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이야기를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땅에 싸워야 할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바로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사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복음 유사 복음에 섞이지 않도록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귀로 듣는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배운 사람이라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요 이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혹이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있지만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어떤 문제 속에 있다면요 복음을요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먼저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요 먼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이제 가는데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혼을 한 친구거든요. 이래저래 얘기를 잠깐 듣는데 뭐 눈치가 보니까 또 푸념 떨려고 제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곤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가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니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이며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요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 복음의 비밀을요 내 입으로 담대히 알리는 자가 이 시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속어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빨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영빨이 있어야 된다고, 영빨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믿는 자들이 그죠? 현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영빨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복음에 한해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찾는 그 갈급함에서 영빨이 나오겠습니까? 최고의 영빨은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함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감사의 기초는요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기억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은 사드 교회의 성도들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창세 전에 우리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 목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외롭고요, 영적으로 갈급한 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이 시대 순수하고 순진한 많은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결과 유사 복음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악한 사단이 복음을 섞고 있습니다. 정말 섞인 복음, 유사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진짜 복음으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소통되게 해주시고, 정말 한 개인을 살리는 가운데 참된 복지를 하는, 참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있는 성도들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을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